속보입니다. 일본 니가타 현에서는 12일 목요일 그리고 야마가타에서는 9일 월요일에 심해 400m에서 사는 보고가 10만 마리 이상이 잡혔습니다. 해류를 타고 왔을 수도 있지만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는데요. 심해 400m에 사는 보고들이 나타난 곳이 일본 니가타 현과 야마가타현이라는 것이 또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토 히로시 도쿄대 지진연구소 구조지질학 교수는 2019년 6월 18일에 발생을 했었던 일본 니가타와 야마가타 앞바다에서의 규모 6.7의 강진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동해상의 활단층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해 보고가 나타난 이 니가타현에는 이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6호기가 있기에 대지진 발생 시에는 원전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일본 니가타현에는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그 당시에 이 니가타현 이 가시와자키 시는 지진 충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이상을 보인 이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소방법에 근거하여 긴급 가동 정지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방재과학연구소에서는 2007년 니가타현 지진에 대하여 단층이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소 지하까지 뻗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긴급 가동 정지를 시킨 것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4년 뒤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는 이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지하에 지진의 단층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전들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니가타현의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 있던 쉬운 5개 원전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일본 원전들에 대한 지진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었으나 결국 4년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2019년 3월 28일에도 일본 혼슈의 주고쿠 지방에 있는 시마네현에서 한 번에 보고 10만 마리가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10여 일 뒤인 4월 11일에 일본 미야코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10일에는 한 번에 보고가 10만 마리가 잡혔던 일본 주고쿠 시마네현 인근의 규슈 미야자키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올해에도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의 심해 400m에 사는 보고 10만여 마리의 출현은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곧 강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원전 점검과 함께 이 니가타현과 이 야마가타현의 단층대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니가타현의 단층을 보면 30년 내에 규모 6.8에서 7.2 그리고 7.4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3에서 8%까지가 있는 단층대가 세 군데 있으며, 야마가타현의 단층대 역시 30년 내에 규모 6.9, 7.1, 그리고 7.3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5에서 8%까지의 단층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심해어와 이 지진에 대한 연관성은 그동안 제가 많은 영상들 속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 산갈치가 다수 발견됐었으며 최근에는 2020년 7월 알래스카에서
일본이 악어가 발견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같은 해 멕시코에서도 이 물고기가 나타나고 10일 만에 강도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작년 2022년 11월 11일에 칠레의 탈란섬에 대형 심해어 산갈치가 발견이 되면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되었고, 그 경고 하루 뒤인 산갈치가 발견된 하루 뒤인 11월 12일 작년 밤 11시 24분 규모 6.2의 강진이 칠레 아라우코주의 주도 레브로부터 5.03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또한 약 1분의 시차를 두고서 규모 5.2의 지진과 규모 6.2의 지진이 되풀이되었습니다.